안녕하십니까. 한여름에 감기 걸린 차파사 홍MC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 소개드렸는데 이 차량, 와, 요즘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쿠페형 SUV에서 디자인만큼은 최고입니다. 저의 드림카인 바로 벤츠 GL53 AMG 쿠페입니다. 지금 현재 GL이 53 AMG 쿠페를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포르쉐 카이엔 쿠페 기다리시다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오늘의 고객님 또한 똑같은 상황이셨어요. 아, 근데 사실 여기 쿠페형이니까 나는 X6 M50i가 좋아. 아, 갑자기 BMW. 사실 경쟁차 정의라고 하면 뭐 차량 성능이나 금액대를 본다면 포르쉐 카이엔 쿠페 그리고 GL이 53 ANG 쿠페 그리고 BMW X6 M50i를 꼽을 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탄다? 카이엔 쿠페. 보통 사람들은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원합니다. 이게 브랜드 네임 밸류도 있고 사실상 희귀하잖아. 지금 주문하게 되면 무조건 2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GL53 AMG 쿠페 얼마나 오래 걸릴까? 얼마나 안 걸릴까? 홍토벤이잖아요. OPD가 구하면 뭐 한 제가 봤다 한 3달. 아, 2주? 저 홍토벤이 구하면 뭐 단 3일이면 이렇게 인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장 색상 보시면 블랙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디자인적만 보면 GL이 400T 쿠페랑 비슷하잖아. 그렇지. 근데 GL이 400T 쿠페는 블랙 인기가 더 많아. 근데 이 GL이 53 AMG 쿠페는 이 블랙보다는 사실 화이트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실내가 거의 블랙 시트로 나오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전면부 한번 보시게 되면 역시나 파워돔. 근데 요즘에 파워돔 없는 차가 거의 없는 것 같아. 맞아. 소나타도 있잖아. 소나타도 있어? 소나타까지 파워돔이면 뭐 GL이 53 AMG 쿠페는 더 도드라져야 되는데 상당히 멋스러운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파나메리카나 그릴이잖아, 이게. 순정 아니야, 순정. 뭐 세로 그릴이라고 하는데 순정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찐 AMG이기 때문에 GL이 400T 쿠페는 뭐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요게 조금 차이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보시게 되면 멀티빔 LED 라이트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에 깜빡이 들어올 때 상당히 이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멋있진 않나 보다. 오케이. 그렇게 멋있진 않나 봅니다. 예, 제 눈에는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지금 GL이 나오는 차량들 뭐 GL450이나 GL400T 쿠페나 전부 다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가지만 이 차량은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옵션이 다 들어갔거든, 안쪽에. 실내 옵션이 빠진 게 단 1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크롬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고요. 무광 플라스틱으로 무광적인 느낌을 나타냈습니다. 아우, 전면부만 보면 사실 GL이 400T 쿠페랑 별 다를 점이 없다. 그리고 측면도 보면 휠이랑 이거 가리잖아? GL이 400T 쿠페입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C필러 부분 딱 떨어지는 게 어제 말씀드렸죠. BMW보다 벤츠가 훨씬 더 잘 만든다고. 진짜 라인이 좋아. 라인이 상당히 이쁩니다. 휠 보시게 되면 우리 GL이 400T 쿠페 같은 경우에는 마차휠 들어가는데 역시나 AMG답게 조금 우리 스포티해 보여야 되잖아, 오피니. 그래서 이렇게 블랙 앤 요것도 다 무광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캘리퍼 보시면 AMG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소프트 클로징도 2차 1억 5천이거든? 딱 싹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 요 스포일러인 척하는 스포일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수동도 아니죠. 그냥 고정입니다. 고정. 우리 6GT만 하더라도 올라오잖아. 이거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벤츠 GL53 AMG 쿠페는 요 라인이 쭉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조금 아쉬운 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후면부만 딱 보잖아? 전혀 잘 달릴 것 같지 않아. 소리도 막 클 것 같지 않아. 실제로 GL53 AMG 쿠페는 배기 소리 그렇게 크진 않아. 우리 원래 저번에 봤잖아. CLA가 더 컸잖아. 45 AMG가. 맞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벌집 모양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 들려? 텅텅 비었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막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런 마감 재질이 뭔가 조금 벤츠스럽지 않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발로 이렇게 트윈으로 딱 동그라미로 들어가 있는데 63 들어가면 사각 머플러다.
지금 GL이 63 AMG 쿠페 없다고 보면 돼, 진짜. 아... 진짜 차량이 없습니다, 63은. 트렁크, 요 벤치마크 누르시면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골프백 하나 들어가고 뭐 지금 우산도 4개밖에 안 챙겨들었네. 아, 지금 장마 시즌이라 우산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보시게 되면 역시나 제떨이. 그리고 요런 부분들 있잖아, 요런 거.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도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빨간불 들어오면서 차체가 내려가요. 진짜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량 진짜 한번 타고 싶다. 확실히 6GT도 1억이잖아, 630i가. 조금 더 주고 요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많은 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항상 돈이 문제다. 실내 볼게요. 자, 실내 와봤습니다. 와, 블랙시트라고 해도 칙칙함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실내 디자인이 진짜 GL이 4BT 쿠페랑 완전 달라요. 일단 키 자체도 블랙으로 다 들어가 있고 AMG 딱 적혀 있잖아. 키조차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도어 트림이나 여기 우드 트림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카본으로 딱 들어가 있잖아. 이게 진짜 찐 카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22년식으로 변경되면서 포르쉐를 따라 하긴 했어. 확실히 요 부분 여기 스포츠 모드,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 바꾸는 거, 그리고 배기, 서스펜션 바꾸는 거, 요런 게 아주 상당히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다. 이게 GT43에도 들어가고 CLA45에도 들어가. 근데 CLA45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간다. AMG에 이게 잘 따라 한 거야. 포르쉐가 워낙 잘 나가니까 벤치에서 그 벤치마킹을 정말 잘한 겁니다. 벤츠라서 벤치마킹? 오케이, 아주 좋고요. 자, 핸들을 보시게 되면 요런 부분에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어요. 경주용 차에도 많이 들어가잖아, 핸들 보면. 근데 땀 찼어 벌써. 이거는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핸들 AMG 딱 들어가 있고 디컷 핸들 멋있긴 하다. 그리고 우리 메모시트 빠지잖아. GL53 AMG 쿠페는 아까 말씀드렸죠, 빠진 옵션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메모시트 다 들어가고요, 여기 전동 시트 다 들어가고 핸들도 다 전동으로, 그리고 뭐 열선 통풍 다 됩니다. 아, 아주 멋있어. 이 기능이 사실 진짜 좋거든. 여기서 내가 통풍 시트를 누르잖아. 봐봐, 지금 제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자,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눌러. 저기 찍어 봐봐, 보여? 뭐야? 이렇게 조수석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요 부분 누르고 내가 이렇게 당기잖아. 그럼 요렇게 가, 조수석을. 이게 또 벤츠의 진짜 신기한 매력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실 아쉽긴 해요. 한 줄씩 딱 들어가잖아. 요 부분도 한 줄씩 들어가고. S클래스를 많이 봐서. 그리고 C클래스도 너무 이쁘게 나왔잖아. 그래서 사실 E클래스가 더 기대가 됩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서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네요. 진짜 타고 싶다. 이게 우리 외부에서는 배기를 많이 듣잖아. 실내에서 한번 배기 한번 들어보자. 팝콘 터지는데? 잘 터진다. 잘 터진다. 저번에 그 촬영이, 저번에 그 GL53 AMG 쿠페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요런 부분들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깜빡이 킬 수 있고 뭐 에어컨 조절할 수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터치패드 또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거 궁금한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 벤츠가 이게 요렇게 기어노브가 있잖아. 근데 이게 사실 없어지고 나는 이렇게 작게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AMG니까 운전하는 맛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벨트는 항상 정렬에 레드. 이거 하나 때문에 실내 시트가 블랙이어도 괜찮은 거야. 요런 부분도 알칸타라긴 한데 사실 이거는 조금 별로입니다. 진짜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부메스트 오디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요런 부분들도 부메스트 오디오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니,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1억 5천인데 차가. 그렇지. 할인도 안 해주는데. 그럼 할인 얼마 되는데 이게? 이게 기본 할인은 사실 0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고객님께서는 재구매 100만원? 10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지금 반도체 이슈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 맞아. 이것 때문에 차량 입항도 적고 옵션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할인이 없어요. 그런데 X6 M50i는 할인이 있어. 오피디 한 1000에서 1500? 2000 되면 좀 고민해볼 것 같아. 저는 2000 가도 X6 M50i보다는 GL53 AMG 쿠페를 사겠습니다. 왜냐면 벤츠 타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하는데 물어봤거든. 근데 이 말하면 BMW 분들이 진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만 하지 말자. 왜? 악플이 두렵지 않아. 벤츠 타시는 분들은 동급 차가 지나가잖아, 경쟁 차종이 BMW가.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데 저거는 할인 있는데 난 할인 없잖아. 난 기본 할인 없잖아. 그래서 다른 차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할인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당연하지. 조금 뭐 저랑은 생각이 다르실 듯 합니다. 포르쉐 카이엔 쿠페 그리고 G53 MG 쿠페 뭐 살 것 같아요? 오피니 카이엔 쿠페? 아직도? 아직까지 G53 MG 쿠페 매력을 못 느낀 것 같네. 2열에서 한번 느끼게 해줄게. 자, 2열 와봤습니다. 빨리 OPD를 카이엔 쿠페에서 G53 MG 쿠페로 꼬셔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요런 코폴더 어때요, OPD? 이거 있잖아. 기본으로 딱 들어갔다. 딱 깔끔하게 정석으로. 그리고 파노라마 썬더폭 여기서 딱 끊겨. 어때? 카이엔 쿠페가 더 넓게 펴지지 않나? 아, 그건 조금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2열에는 열선 시트만 있다. 이거는 똑같아, 카이엔 쿠페도. 근데 카이엔 쿠페 대신해서 G53 MG 쿠페는 여기도 부메스트 오디오 그리고 카본. 그거는 인정. 그리고 정렬에 레드. 네, 근데 카이엔 쿠페에는 레드 시트가 있지 않나? 아,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 카이엔 쿠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카이엔 쿠페를 최근에 내가 판 게 언제지? 한 세네 달 된 것 같은데. 맞아. 기억이 안 나요. 요즘 너무 못 봐가지고. 그래도 이 G53 MG 쿠페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천장 헤드룸도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낮지도 않고 충분히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타면서 배기 킬 때 배기 사운드 나오고, 그렇지. 달릴 때 달리고, 그렇지. 이런 차가 바로 G53 MG 쿠페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제 할인도 BMW만큼 바라진 않아. 근데 그 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만 나와도 진짜 인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벤츠는 이러겠지. 응, 없어도 인기 엄청 많아. 자, 내려서 총평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고객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이엔 쿠페가 너무 오래 대기가 기니까 그 전까지, 나오기 전까지 타시려고 이 G53 MG 쿠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들었다? 4일 만에 들었습니다. 아니지. 차가 내일 받으시니까 5일이네요. 네, 정확히 5일 만에 원하시던 색상 맞춰서 인도 드립니다. 자, 아직도 G53 MG 쿠페 기다리고 있다. 홍또벤에게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사실 벤츠는 정말 대한민국 제일 잘 구하는 것 같아. 맞아, 진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자, 7월 즉시 출고 가능한 G53 MG 쿠페 재고 말씀드릴게요. 화이트에 블랙 시트 단 한 대 가능합니다. 진짜 차가 없어. 7월에 일단 벤츠가 원래 들어올 물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홍또배는 화이트 블랙이 가능합니다. 단 리스 렌트 두 가지 상품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조금 텐션이 떨어졌습니다.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리스 렌트는 어디서 합니다. 차 파는 사람들이 사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재미없잖아. 다 가져가야 재밌지. 사실 제 차예요. 감사합니다.